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반등에도 전혀 힘을 못 씁니다. 그만큼 이번 주 여러 가지 변화, 특히 변동성을 키울 요인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들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일단 우리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겠죠. 이쪽에 대해서 계속 챙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 흐름들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오늘 빨간 펜 시간에서는 이번 주 또 주요하게 변동을 키울 만한 요인들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이에 따른 투자 전략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한미훈련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한 18일까지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축소가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뜩이나 시장이 안 좋은데 혹시나 또 이럴 때 북한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오는지 혹시나 또 핵 개발이나 여러 가지 쪽에서 미사일 발사한다든가 좀 시장에 자극적인 요인들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에서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전자권 관련된 얘기 이런 쪽은 뭐 당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 계속 논의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체크될 게 북한 동향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일단 이슈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는 화요일 날 같은 경우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한국의 국제 수지가 발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은 상당히 좋았었죠. 한 752억 달러까지 경상 수지가 흑자가 나왔는데 유가 하락 때문에 그렇고요. 수출이 빨리 회복되다 보니까 나가는 게 적고 들어오는 돈 외화가 많고 이런 쪽에서 흑자가 났는데 다시 유가는 반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흑자폭이 좀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이 좀 두드러진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에는 약간 원화 약세 쪽으로 가닥을 잡는 쪽이 조금 더 우위한 모습들이겠죠. 하지만 뭐 이거 가지고 환율이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가능성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중요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청약이 이제 이틀간 이어집니다. 10일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공모 가격이 한 6만 5천 원 되겠죠. 거의 지금 분위기로는 열기가 뜨겁다라고 한 쪽에서 이쪽으로 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백신 관련된 얘기 또 많습니다. 백신이 만 원 팔면 5천 원 남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제 강한 수익성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인기로 끌 수 있을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바이오사이언스의 열기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 남아있는지 체크하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의 2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쪽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한때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서 또 한번 출렁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반등으로 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만약에 경제지표가 좋게 서프라이즈하게 발표된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금리가 반등하겠죠. 즉 금리가 반등하면서 어느 정도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 좋겠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9일부터 한 또 10일, 11일까지 또 미국의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근데 입찰이 있는데 특히 이제 대표적인 10년물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같은 분위기를 봤었을 때 어떤 인기가 그렇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입찰이 좀 저조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쪽도 이번 주에 금리는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는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화요일 날 같은 경우 나노 CMS라는 종목이 상장됩니다. 보안 인쇄용 나노 신소재 개발 쪽인데 나노 신소재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보안 인쇄용이다. 이쪽은 잘 약간 감이 잘 안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일단 챙겨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3월 10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또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한 연기된 부분들을 다시 개최할 건지 이 부분이 아무래도 또 시장에서 미치는 여파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백신 효과와 함께 또 이어지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지금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죠. 만약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뭐 참석하거나 과거와 같은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모멘텀은 좀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쿠팡의 공모가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상장이 됐는데 11일 날 관련된 쪽의 뉴스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로블록스라는 얘기는 저희가 메타버스를 빨간 편에서 다루면서 제가 관심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쪽인데 이날 상장합니다. 상장해서 저도 이날은 또 늦게까지 미국 시장을 볼 것 같은데요. 로블록스가 상장해서 생각보다 좋은 쪽으로 주가에 가닥을 잡는다. 그럼 그 다음날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메타버스 관련주들 국내에서도 상당히 또 테마주를 이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흥행 여부들도 그날 다음날에 테마주와 연관성이 있겠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날은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중국 2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다 발표되는데
물가지수다 보니까 물가지수가 가파르게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반응하겠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의외로 중국 쪽은 안정적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특히 지금 1월 달에 이어서 발표된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급락했습니다. 이렇던 현상이 나왔던 부분들은 소비자 생산자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들이죠. 대표적으로 돈육 가격이 안정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하락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중국 쪽에서도 일단 양호해서 분위기를 긴축으로 가지 않는 어떤 뉘앙스를 안 풍겼다는 얘기가 아직 물가는 안정적인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크게 드라이브를 안 걸겠다. 하지만 이게 또 급하게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디플레에 대한 우려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중국 쪽에서 쓸 카드가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관건은 미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된 쪽은 조금 이따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3월 11일 목요일에는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은 적어도 수요일부터는 커질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사이버원이라고 하는 보안 관련된 쪽의 컨설팅 전문 업체 신규 상장일 되는데 아무래도 보안 쪽은 계속 신경을 쓰는 분야이다 보니까 한번쯤 주가 동향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쿠팡 IPO가 이어지는데 지금 분위기는 뭐 $30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또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또 쿠팡 관련주들 그다음 날 금요일 날은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쪽에 대한 동향들도 한번쯤 체크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의 1월 구인 및 이직 보고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 보고서가 의외로 좀 양호하게 어떤 고용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된다라는 쪽에 시장의 기대감이 높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를 인해서 또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 빠지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표가 잘 나와도 지금 시장은 부담이고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크게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경기 회복이 늦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런 지표를 가지고 시장의 해석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가닥을 잡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이번 주도 물가나 이런 어떤 고용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 될 지표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규모별 이제 정기 변경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빨간 펜으로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대형주 쪽에서 중형주로 가는 게 상대적인 수익률이 높을 게 아니냐라는 쪽에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해상, BNK금융지주, KCC 정도로 많이 압축을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꼽으라고 하게 되면 두 개입니다. 현대해상과 BNK금융지주고요. 왜냐하면 워낙 금융주 쪽에서는 관심이 적었다가 지금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꿈꾼다라고 하게 되면 보험 쪽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저평가가 심화되어 있는 지방은행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날 이 변경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수급은 이날부터 해서 거의 한 2, 3일 안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먼저 길게 보는 전략보다는 이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한 전략 쪽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스펙 관련된 쪽에 합병이 되는 종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1승이란 회사 짧고 강하네요. 네, 이 회사 조선 환경장비 업체인데 조선 기자재 업체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오늘 조선주가 움직인다. 경기 민감의 또 하나의 섹터죠. 이쪽에 대한 연장선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 물류 자동화 승강장 안전문 IT 서비스 업체인데 물류 자동화 쪽에 좀 더 무게를 맞추게 되면 일단 장기적인 변화들은 긍정적이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 또 3월 소비 심리평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기 부양책에 따른 현금 지급이 직접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응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흐름들로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중국과 반대죠. 지금 꾸준히 우상향으로 가다가 최근 들어서 약 한 1월 달부터 좀 더 강화되는 모습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물가가 좀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금요일 날 오히려 물가가 좀 더 빨리 움직이는 쪽으로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번 주도 확인된다. 아무래도 어떤 금리 쪽은 오히려 이를 반영하면서 좀 더 강세 국면으로 가겠죠. 이런 쪽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체크할 또 하나의 지표가 이번 주는 물가 지표다라는 쪽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보셔야 될 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이번 주의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인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지금은 시장이 반등할 때보다는 하락했었을 때 그래도 경기 민감주를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는 관점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